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는 눈은 거의 그쳤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에서는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에 녹은 눈이 밤에 다시 얼어붙어 도로와 골목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륙 지역과 서해안에서는 연무나 방무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서해안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라남북 서해안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내일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은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북부 산간에서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고 15cm, 경북 북동 산간,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10cm,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도 산간에서는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한파특보도 중부 내륙, 전북과 경북 일부 내륙으로 확대 강화된 가운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 내륙은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는데요. 내일도 계속해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남북도는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방에 동풍이 불면서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에는 눈이 오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축사붕괴 등 눈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철원 영하 15도, 대전 영하 8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철원 영하 2도, 대전 영하 2도를 보이면서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서해 먼바다와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 해상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